지난번에도 간단할 때도 말씀 많이 들어드렸다. 오늘은 유선민 씨나 이승기 씨께 좀 여쭤볼게요. 이 프로그램은 뭐 말씀 계속 지금 나오다시피 승기 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케어의 아이콘이라는 유선민 씨가 과연 아이들을 또 케어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게 아마 이 프로그램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집사물체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게스트셨잖아요. 왜냐면 한시적인 거였기 때문에 그때 뭐 재밌었던 부분을 좀 뽑아낼 수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아이들이 같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또 그때 두 분도 같이 또 이렇게 이끌어가야 되는 포지션이어서 조금 더 무게감이 좀 책임감이나 이런 것도 조금 더 챙기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사전에 좀 어떤 얘기들을 나누셨다거나 이 프로그램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다거나 그런 게 좀 있으시면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선진 씨께는 특별히 이 프로그램에서 케어 무엇을 좀 어떻게 맡아서 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저는 시골도 좋아하지 않고 아이들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프로를 할 생각이 없었고요. 얘기가 계속 있는데도 저는 계속 안 하겠다고 고사를 했는데 결국 하게 된 건 또 승기가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텐데 제가 같이 하자고 해서 하게 된 거예요. 네, 다른 이유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뭐 좋은 뜻에서 제가 뭐 케어를 한다고 얘기하는데 뭐 거의 다른 친구들 다 케어하고 있고요. 네, 저는 그냥 그나마 조금 할 줄 아는 음식 좀 배워서 네, 아이들 밥을 챙겨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뭐 그 전에도 선생님들 항상 주인공이라고 생각했고 다른 프로들도 항상 우리 게스트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제 생각에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냥 서포팅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출연과 섭외를 맡고 있는 이승기입니다. 이서진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저랑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친하지만 사실 방송을 통해서 만나 뵌 적은 많지가 않아요. 네, 근데 최근에 했던 집사불체에서도 만나면서 이제 서진 형님도 저를 굉장히 오래간만에 이제 일터에서 보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얘를 하는 걸 보고 좀 많은 신뢰가 좀 생기셨나봐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끝없는 구애를 하면서 사실 제가 가지는 어떤 그 스타일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 이 프로그램을 또 몰입을 하지만 저와 또 반대의 시각을 가지고 또 바라봐 줄 수 있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저는 서진 형님 같이 솔직한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좀 부탁을 드렸었고 거기에 이어서 아까 이 프로그램을 할 때 진짜 뭘 가장 생각해야 되냐라는 거는 첫째도 둘째도 아이들이 일단 안전. 예. 일단은 정말 다른 귀한 집에 자녀들 저희가 돌봐주는 입장에서 그 부분에서 뭔가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가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방송적인 재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단 첫 번째는 아이들이 즐겁게 놀고 행복하면서 그 안에서 저희가 다치지 않고 정말 재미있게 놀다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 하는 거에서 크게 합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처음만 드리면 저희 선진 선배님이 고사하실 때는 아이를 안 좋아한다고 하셨지만 저희 하이라이트에 빼먹었는데 네. 입을 뺐는데 나중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이들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를 자꾸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근데 진실된 마음이 방송에 담길 겁니다. 네, 자격증 하신 것도 보고 했는데 그거는 정말 살벌이 피고요. 더 엄청, 네. 매력적인 모습.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저희가 또 안전 얘기를 했는데요.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동 심리 상담가에게 조언을 구했고요. 또 긴급 상황에 대비해서 팀 닥터가 늘 촬영 현장에 함께 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그래서 이선희 씨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나영석 PD님 정말 많이 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나영석 PD님께서 뭔가 나영석 PD님 나한테 뭘 해달라고 하지 않는다. 근데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나한테 뭘 요구할 것 같다. 그래서 안 한다라고 하셨는데 PD님께서 이선희 씨한테 어떤 걸 요구하시는지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보도자료 보니까 이제
아이들한테 자연이 얼마나 더 많이 필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줄 것이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실제 자연에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아 이래서 아이들한테 자연이 필요하구나 그런 느낄 법한 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시아신 이승기 씨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아까 이제 사회자분께서 뭔가 작품 외에 질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좀 이거 뭔가 작품이랑 관련돼서 이제 관련된 생각해서 질문드렸는데, 뭔가 이제 최근에 지상파 와드라마도 따라 폐지되고 있는데, 이제 SBS의 경우 이제 대안을 내놓은 게 예능이에요. 근데 그 예능을 내놓은 이유가 이제 제작비가 상대적으로 뭔가 드라마에 비해서 적다, 그래서 이제 경제성이 있다라는 건데, 제가 궁금한 건 이제 과거 동시간대 방송된 드라마에 비해서 이제 제작비 규모가 얼마나 축소됐기에 이게 경제성이 있다는 건지, 그러니까 뭐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의 중요도로 봤을 때는 이쪽이 먼저 하는 게, 사실 제가 드라마 제작비를 잘 모릅니다. 근데 뭐 경제적인 측면 때문에 이렇게 편성하셨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저희 늘 말씀드렸지만 열혈사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되게 원칙적으로 창의적인 편성으로 성공한 케이스고, 이번에는 그냥 예능이 그 중에 하나가 된 거지 뭐 드라마와 비교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셨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드라마 제작비 잘 몰라요 제가. 아니 저희가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에 월화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승기 씨요. 자연이지 아이들에게. 저희가 자연이 아이들에게 좋다고 이 프로그램을 하는 어떤 취지가 있지만, 그렇다고 도시가 나쁘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도시에서 얻을 게 있고 또 자연을 통해서 얻을 게 있는데, 사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공존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보니, 막상 자연에 가면 저도 이야기는 뭐 자연에서 아이들이 흙을 밟고 노면 너무 좋다 이런 얘기만 들었었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가장 좋은 점은 이 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많다는 거. 그리고 저희는 되게 이것도 위험하지 않아 저것도 위험하지 않아 해서 모든 걸 사실 되게 더 조심조심 가는데, 막상 아이들은 조금 더 도전해보고 싶어하고 그걸 했을 때 자기가 되게 이게 생각보다 더 내 기능보다 많은 걸 요하네 혹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얻어가는 자신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서 자연 막연하게 자연이라는 것보다 아이들에게 조금 그런 우리 어른들이 보는 관점에서 보는 어떤 환경이 아닌 자연이라는 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또 똑같은 나무를 보고도 생각하는 게 달라서 그런 창의력이나 아니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치를 훨씬 더 높게 잡는 그런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걸 좀 촬영하면서 느꼈습니다. 네, 이서진 씨. 네, 뭐 나영석 PD도 저한테 별말 안 하지만 김정은 PD도 저한테 별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김정은 PD도 앞으로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구하지 않는 PD였군요. 우리 나래 씨에게 질문을 좀 해볼게요. 이번에 아이와 이 그 같이 있을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뭐 애들이 뭐 조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래 친구들이 아이가 있어도 일단 뭐 저랑 잘 안 만나니까. 근데 이제 아이와 예능을 하니까 일단은 사실은 제가 뭐 많은 예능을 해봤지만 이게 약간은 제 계획이라든지 상대방이 뭘 할지에 대해서 약속이 조금 되고 아니면은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게 이제 이루어지는데,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는 전혀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라는 게 있으니까 굉장히 처음엔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제가 사실 저도 이서 씨처럼 아이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소민 씨랑 이제 같이 이제 숙소를 쓰면서 많은 얘기를 나눠요. 근데 아이를 좋아하지 않던 제가 애가 보고 싶고, 아까 그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는데 갑자기 조금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니가 갑자기 소민 씨가 이러는 거, 아까 언니 그게 엄마의 마음이야 얘기하는데 조금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아이들이 주는 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면서 정말 몸은 힘들지만 마음만큼은
되게 따뜻해져서 오는 예능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변화하는 감정을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소민 씨한테도 질문 하나 해볼게요. 첫 예능 도전인데 네 명의 멤버 중에서 가장 좀 호흡이 잘 맞았던 멤버는 누가 있을까요? 촬영하면서. 사실 뭔가 저희끼리 호흡을 맞출 그런 생각 사실은 없고 그냥 정말 또 각자 뭔가 분담을 해서 하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배워가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 분 다 좀 배울 점이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첫 예능이 어렵진 않았나요? 뭔가 다 기대보다 두 배 이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힘든 것도 네 육아가 힘들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두 배 이상이 내가 생각했던 몇 배 이상이구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 아이들의 사랑스러움과 그 무한한 상상력과 네. 귀여움과 그런 것도 막상 겪어보니까 훨씬 더 배 이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힘든 것도 두 배, 기쁜 것도 두 배였고. 네네네. 네. 기자님들의 질문도 받겠습니다. 네. 이서진 씨께 질문 있는데요. 이서진 씨 자체만으로도 되게 조금 까칠하고 쉽지 않은 출연진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만큼 힘든 상대의 힘든 상대의 할아버지 그리고 아이까지 케어를 하셨잖아요. 분명히 이선희 씨의 특별한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인만의 그러한 특별한 능력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아이와 할아버지 중에 가장 어떤 분들이 더 케어하기 힘들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예전 방송에서 결혼 계획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번 방송 통해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 방송을 통해서 정말 끝까지 혼자 살아야 되겠다라고 더더욱 붙였고요. 그리고 사실 선생님들은 저 혼자 이제 챙기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동생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이번 프로만 저는 좀 더 편하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고요.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매력은 뭔지 그런 거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답 맞히신 건가요? 두 분에게 질문 드릴 게 있는데 그 네 분 다 결혼을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내가 나중에 내 아이를 키울 때 어떻게 키우고 싶다든지 뭐 육아는 이럴 것이라든지 막연하게 상상만 해보셨을 것 같은데 이거를 해보시고 실제 뭐 육아까지는 아니지만 아이들을 돌보면서 육아반이라든지 자녀 뭐 그런 아이들을 돌보는 거에 좀 달라진 게 있다면 어떤 건지 좀 궁금해요. 원래 생각한 게 없기 때문에 뭐 전에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근데 원래 제가 여자 조카들을 좀 어릴 때부터 예뻐해서 항상 뭐 만약에 그래도 애를 갖는다면 항상 딸을 낳고 싶다 저는 생각했었고 뭐 사실 이번에도 촬영을 하면서 그냥 그 생각은 좀 계속 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자 조카 애들을 많이 접해다 보니까 그런 게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이를 키울 때 뭐 어떤 교육반이나 아이를 위한 환경 이런 거를 많이 뭐 건너서 듣고 주워서 들었는데 막상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체력인 것 같습니다. 체력을 일단 키우고 나서 그 다음에 아이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내가 뭔가 해주는 방향 제가 경험하면서 좋았던 걸 알려주는 것도 사실 중요한데 아이들이 혼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따라가고 지켜보다 보면 거기서 얻는 굉장히 신선한 아이들만의 그런 기발한 것들도 있고 그래서 뭔가를 설정해놓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기보다는 만약에 가정을 갖고 아이가 생긴다면 잘 지켜봐주는 게 일단은 네, 우선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짧지만 해봤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아이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이와 어떻게 대화를 하는 법도 전혀 몰랐어요. 저는 이제
처음에 제작진하고 미팅을 했을 때 아이는 작은 인간이다. 나는 인간으로서 대우할 것이고 이들을 인간 대 인간으로 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저도 모르게 아이를 보자마자 그냥 애취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할 때 우리 저기 가자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부터가 틀렸더라고요. 우리 저기 가볼까? 저게 뭘까? 먼저 의사를 물어보고 이 친구가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일 때 행했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뭐 옛날에 우리 어머니의 방식처럼 저거 하자 저거 하래 이렇게 했던 것 같아서 이번에 이 아이들을 대하면서 내가 조금 말로만 이렇게 했고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있었구나 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이들은 작은 인간이다 인간이구나 나도 인간이고 이들도 인간이고 인간답게 살자 그런 마인드로 전 아이를 키울 생각입니다. 끝으로 소민 씨의 네 점점 프로그램에 임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생각도 많아지고 그랬는데 요즘 요 며칠 드는 생각은 다시 프로그램 시작하던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서 진짜 다치지 않게 건강하게 그리고 예쁜 숲속에서 아이들이 좋은 시간 최대한 보내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도 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육아에 관해서는 모르겠어요. 뭔가 이 잠깐의 체험으로 제가 거의 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됐다던가 그렇게 말하기는 참 아닌 것 같고 다만 정말 미미하지만 조금씩은 뭔가 전혀 몰랐던 것들을 조금 알아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알아가면서 또 더 정말 신기한 건 더 모르겠는 것들도 참 많아지는 것 같고 네, 굉장히 복잡 미묘한 심정입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 보니 멤버들도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질문드릴게요. 이게 리틀포레스트가 처음에 이승기 씨, 이서진 씨가 같은 예능에서 처음으로 만난다고 해서 좀 화제를 모았었잖아요. 그러니까 러브콜을 많이 보내신 것 같은데 이렇게 구애를 좀 펼치신 이유가 궁금하고요. 이렇게 구애를 하셔서 어쨌든 섭외를 성공하셨는데 이걸 좀 후회하신 적은 없는지 그리고 앞서 간담회 때 제작진분들은 이 리틀포레스트에 뭐 예능적으로 따로 추가한 재미적 요소는 없고 대신 드라마 보시듯이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소개를 해주셨었어요. 근데 어쨌든 예능이다 보니까 출연진분들이 꼽는 예능적인 뭐 요소? 재미 포인트는 뭘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니면 뭐 차별점이라든지 네, 각자 좀 소개점 부탁드릴게요. 저는 어떤 걸 대답하면 될까요? 이서진 씨 섭외를 과연 잘한 건가? 늘 신중해야 되겠다. 어떤 말을 할 때 신중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늘 느끼고 있고요. 이번에도 형님하고 이제 같이 하지만 물론 순탄치만은 당연히 않죠. 예. 근데 사실 순탄치 않다는 거는 그만큼 예상 불가능하다는 것도 있고 예능의 재미가 사실은 그 예측 불가능한 거에서 오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저와 다른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서진이 형님이 말씀을 늘 이렇게 하시지만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정말 정확한 지적이나 말 그리고 의외로 되게 이렇게 막 크게 모험하는 스타일도 아니시고 굉장히 이제 아이들을 볼 때도 조심조심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하세요. 근데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아직은 30대로서 더 의욕이 넘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른의 눈으로 봐줄 사람도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서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잘 가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제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니까 그래도 섭외를 드린 거는 너무 잘했다. 그리고 정말 이서진 씨를 대체할 만한 분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네,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고 있는 그대로 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이 사실 많이 떠오르지 않아서 네, 저는 훌륭한 선택이다. 이건 아직 뭐 제가 말하기 좀 그렇지만 좋은 선택이었다. 예, 이렇게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그 드라마 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능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건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하면은 드라마는 대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분명히 원하는 샷과 연출진이 원하는 느낌으로 찍히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는 드라마가 아닙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절대 그렇게 안 되는 거기서 오는 저희의 괴리감, 그리고 빠른 포기, 대처,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아이라고 생각했는데도 아이들이 우리 머리 위에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예능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얘기를 하고 갑자기 행동을 하는 게 너무 저희 눈에는, 모르겠어요, 저희 눈에는 이제 편해지고 친해져서 웃긴지 모르는데 그 느낌 그대로 만약에 안방까지 전해진다면은 여러분이 이 아주 드라마 보듯이 편안히 보면서도 곳곳에 아주 그 터지는 웃음들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